아드리아해의 신기루처럼 떠있는 두브로브니크. 지상의 낙원을 보고 싶다면 이곳으로 오라고 극작가 버나드 쇼는 말했다. 7세기에 형성된 이 작은 도시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로 명성을 떨치면서 막강한 부를 축적했다. 1806년 나폴레옹이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공화국의 수명이 다한 역사적인 심장부 필레 관문이다. 광장에 들어서니 탁 트인 시야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정겹다. 프랑스 서사시에 나오는 빨간 목도리를 두른 중세의 영웅 롤랑기사 조각상이다.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저마다 방문 스케줄을 짜기에 바쁘다. 나는 낯선 여행객들을 따라 시가지로 발길을 옮긴다. 크로아티아를 대표하는 극작가이자 문학가인 마린 드리지츠 동상. 그는 귀족이 아닌 사람도 사람 대접을 받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꿨다고 한다. 이 도시의 상징인 넥터 궁전이다. 이 작은 공화국의 행정을 맡았던 최고 지도자의 집무실 겸 집이라고 한다. 통치자는 보수도 없고 임기는 한 달 정도로 짧은데 임기 동안에는 궁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고 한다. 참 독특한 제도가 흥미롭다. 광장까지 이어진 약 300m의 플라차 대로를 지나 작은 골목에 속사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골목 안에선 다양한 풍경이 펼쳐진다. 손님들 또한 세계 도처에서 온 듯하다. 기념품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주인이 손을 들어 반긴다. It's mini shop, but no, not China. It's my family business, ceramic shells. Not China, it's shells. Complete, it's ceramic, it's handmade. 다양한 기념품들 사이로 친근한 글씨가 눈에 들어봤다. 아무래도 한국과의 인연이 상당한 듯하다. My shop special tourist. 10% discount. Complete only Korea people. It's my shop. It's a look. It's Korean lady. Korean lady. Korean lady.